그 모든 사람들이 무의도식, 몽생몽사, 꿈꾸듯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. 아무 보람이 없어요. 아무런 보람이 존재하지가 않아.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말을 해요. 공생. 공생도사.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걸 말이에요. 그럭저럭 살다가 아무 목적 없이 죽는 거. 그러니까 공생도사, 무의도식, 치생몽사. 이게 실업자 신세예요. 실업자 신세 돼가지고 이게 그냥 술 취해가지고 이제 자살하거나 이걸 몽생, 치생몽사라고 그래요. 이것만이 오징어 게임에서 지면 다 이렇게 돼. 근데 허경영 게임에서 게임을 택해버리면 여러분 이런 파산이 오나? 안 온다 이 말이에요. 이거는 오지 않는다. 공생도사도 오지 않는다. 이 우리 인간이 가장 나쁜 게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거.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. 이거 백급 적집제, 이거 축복돈탕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치생몽사 술 취한 듯 그냥 꿈꾸듯 살다가 죽어버려. 그러니까 아무 목 그러니까 맨날 집에 오면 술 퍼마시고 와서 사업 망했지, 가게 보증금 다 날렸지, 권리금 다 날렸지. 그냥 집에 오면 만만한 게 마누라야. 그냥 그래요. 응? 그거 그냥 하도 상처가 되니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헛소리까지 해가면서 자기 피해 본 거. 비명 지르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러겠죠, 그죠? 왜? 평생 월급 받아가 모은 돈, 장사한다고 설빵 날려버렸으니까, 코로나 때문에, 그죠? 그런 사람 많이 있겠죠? 그러면 그 피해자는 가족들이야. 그 아버지가 그냥 집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부인하고 싸우고 때리고 이게 뭐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. 그러면 되겠습니까? 그걸 우리는 치생몽사라고 그래. 알겠죠? 그러니까 자포자기 된 상태야. 자포자기. 이거를 우리가 보고 있다 이 말이야.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축복 돈탕진을 만났으니까 행복하죠? 그죠? 이게 축복 있는 자리가 원래 일념이죠, 일념. 일념 돈탕진이죠? 이 일념이 뭡니까? 허경영을 만나러 가는 축복 받겠다는 일념. 그거 말하는 거야. 도통하겠다는 일념 넣어봐야 도통할 수가 없고 거기에 도달해봐야 그게 또다시 교만방자해지고 지식 좀 쌓았다고 교만해져가지고 안하무인이 되는 거야. 알겠죠?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데 이 공무원들 국가 정치인들이 쓰는 이 돈은 세 배나 올라가서 600조야. 나는 이거 끄집어내리겠다는 거 맞죠? 최 월급도 안 받아. 대통령 월급 안 받고 내 판공비도 내돈 쓰겠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야. 이렇게 국가가 쓰는 돈은 이렇게 줄이겠다는 거예요. 맞아, 맞아. 그래가 그 돈을 국민 경제 살리는 데 쓰겠다는 거야. 맞아, 맞아. 응? 지금 요게 우리의 정치인들의 성적표. 맞아, 맞아. 내가 요 여야 정치인들의 경제 점수는 망국 그 자체다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맞아, 맞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택하노? 맨날 여당하면 야도 허경영 이야기를 안 해. 내주지도 않고. 그래, 안 그래요? 그 내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 오징어가 답을 해주죠? 내걸막 하늘에서 알려주고 있죠? 우리 백궁에서 하는 거야. 백궁에서 오징어를 벌써 만들어 놓고. 내가 대책 없이 있는 것 같죠? 다 대책이 있어요. 이 산골짜기를 안상수 씨가 오질 않나? 또 육군 대장이 이진삼 육군 대장님이 오셨죠? 그다음에 또 누가 왔죠? 엄영수가 오셨죠? 김세련아 오셨죠? 또 유명한 사람들이 오겠죠? 그게 여기 여러분들이 쭉 오는 것은 하늘궁이 앞으로 세계를 통일한다. 시작이야. 알겠죠? 그 다음, 짐 노저스가 오겠죠?
심 넣어져서도 올 수 있겠죠? 어, 그렇잖아. 린다 유가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어. 옥스퍼드 대학 교수라는 그 린다 유가 여기 왔다 갔죠? 집 넣어줘서 소개해 주겠다고. 그러면 이제 그분이 또 여기 와서 제하고 또 만나겠죠? 그 여기는 경제인, 정치인, 뭐 연예인 아주 하늘군 문이 활짝 열려 있어. 또 여러 큰 종교 스님들이 왔죠?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죠? 여기는 모든 종교가 개방되어 오픈되어 있어. 알겠죠?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우리 여야 정치인들의 경제 점수는 오케이.